김종대 전 정의당원 그리고 김영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만나면 한 주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네.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글쎄 뭐 일단 집에서 자빠져 잘 것 같아요. 네? 어디 갈 데가 없어. 친척들이나 아니, 좀 만나고. 고향에 안 가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친척들은 좀 보려 그래요. 그렇구나. 예,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응급대란이라 큰일 납니다. 몸 조심해. 부모님은 아니 저는 뭐 성묘 가고 예. 저희 이제 부모님 묘소하고 또 처가 예. 성묘 가고 그렇게 지내죠. 저도 뭐 지방이 고향이 아니라 예. 어디 뭐 멀리 갈 데는 없습니다. 벌초 하셨어요? 벌초를 8월 말에 가서 얼기설기 좀 해놨는데 네. 어우 너무 더워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에 숨기지 말아야 된다. 아 조심하셔야 돼. 개혁신당의 그 저 누구죠 이주영 의원님이 그 생선가시 조심해라. 그 다음에 그 벌초 가지 가면은 말 쏘이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응급 지침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주영 의원님의 그 지침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나이 때 지금 딱 2세대들인데 위로는 어른, 밑으로는 자식들. 네. 이게 이제 중간을 다 봐야 되는 세대가 되니까 얼마 전에 의정대란이 심각해질 때마다 냉장고 싹 뒤져서 사흘 이상 된 음식 몽땅 수거해버렸다. 또 뭐 집안 대청소했다. 이런 가장들이 요즘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저 조금 뭐 이렇게 감염될 소지 자체를 없애려고 눈에 띄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를 믿을 수 없어서 그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기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20%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0입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역별로 보면 지금 예사롭지 않은 곳이 대전 충청 지역입니다. 긍정 19, 부정 68, 광주가 긍정 8, 부정 91, 그리고 대구 경북이 긍정 35, 부정 57, 부울경이 긍정 22, 부정 6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대별로는 전주하고 비슷하게 40대가 8%, 지난주에 9%였는데요. 이번 주 8% 찍었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대 16, 긍정, 부정이 76, 60대가 긍정 32, 부정 59, 70대 이상 보겠습니다. 긍정이 37, 부정이 4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깝이. 아깝이? 예. 아, 앞에 일자 달 수 있었는데 아깝이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9.5 이렇게 나올 예.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추석 연휴 지나면 아마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반전시킬 만한 어떤 계기도 안 보이고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요. 이번 주 조사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11% 높게 나왔는데 네. 70대 이상에서도 이제 60대도 아니고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힘의 당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보다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늘어납니다.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국힘 당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항상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그 연령층이었는데 거기서도 부정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기댈 때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점점 없어지겠죠. 앞으로 기댈 때가. 근데 저는 이 지금의 그 지지율 붕괴 현상은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저번에 응급실 대란 때 말입니다. 예. 가장 뉴스에 나온 데가 많이 나온 데가 그 예컨대 세종 충남대병원, 네. 그다음에 충북대병원 이런 데고 경북 지역의 응급센터가 블랙아웃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제 수원 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 충청을 타고 내려가서 대구 경북까지.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거꾸로 반면에 요 경부선 라인을 제외한 강원도나 호남 같은 경우는 조금 블랙아웃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데가 언론에 집중 조명이 됐는데 제가 지역에 전화를 해보면은 전쟁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이제 충청도가 그런 반응이 가장 많아 보이는데 여기가 지지율이 대폭락한 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이제 부정이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뭐 강원도나 이렇게 그 전라도 같은데 이렇게 좀 상수 지역을 빼놓고 네.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부산 경남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부선 축으로 지지율이 아주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60대와 70대가 폭락이 되는데 다 두 자릿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다 그래요. 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뭐 데일리안이라든가 이런 데조차도 이 추세는 계속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붕괴 조짐이다. 그러니까 지지층 붕괴. 예. 예. 그 경고의 알람이 켜졌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예.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적확한 것이 그 사실 그동안 갤럽 조사는 보수 표집이 좀 많기 때문에 보수적 지지자들이 이렇게 그 전화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늘 긍정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28%고 민주당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 4주차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1%였는데요. 이때가 뭐냐면 정말 지지율 총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 오고 뭐 영일만 석유가 발표되고 막 이랬던 시점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더 떨어져서 사실상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최저치를 찍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정평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이게 트리플 악재의 소위 얘기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반 몰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완벽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동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아주 뭐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 그런 거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초록은 동색인 거죠. 한묶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국민의힘이라는 전 정당이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거지. 그래도 네. 지지율을 보면 좀 나은 정도입니다. 어쨌든 시차를 두고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떨어지면 여기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같이 망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이게 네. 그 자기 분열이거든요. 집권 세력에. 그러니까 요즘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한동훈 그 지도부나 대변인 공조직에서 논평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두 달째예요. 지금. 두 달째. 아예 거리두기를 해버리고. 이게 의정대란에서는 완전히 조금 뭐 폭발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완전히 추경호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의정 이 협의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또 같이 할 수도 없어요. 누구 말을 믿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국정 그 수행 능력, 즉 통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주도력은 완전히 상실됐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체념 상태다. 거기에다가 서로 대화도 안 하는 관계가 됐어요, 당장에. 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그 집권 세력의 어떤 그 뭐 약간의 뭐 조현병 증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분열되나가는 이런 양상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20%, 국민의힘 지지율 28%,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부정평가 상위 1위가 뭐냐면 역시 의대 증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응급실 대란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최저치라고 하지만 요거는 요번 주까지 뉴스고 다음 주에는 또 바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수치가 중간치가 되는 거지, 중간치. 아, 수치가 중간치가. 왜냐면 다음 주에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 나온 20% 지지율이 중간 숫자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애초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하게 2천 명 증원 얘기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더 높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2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의대 증원에 방점이 찍혔던 거죠. 그러니까 역대 지금 정권이 5번인가 6번 바뀔 동안 못해왔던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근데 2천 명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점점 다가온 거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2천 명을 지른 건지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 2천 명은 도대체 뭐냐 이거. 정말 택도 없는 숫자를 불러놓고 그걸 고집을 해갖고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존의 보수층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이건 더 이상 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데, 2천 명을 증원하냐 마냐는 의료 개혁 문제입니다. 근데 응급실 마비는 이거는 뭐냐면은 의료 개혁 차원을 초월해서 사회 재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개혁한다고 해도 그 국방개혁을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서 휴전선까지 안 지켜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휴전선은 지키면서 국방개혁하는 것이지 그거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로 보면 의료개혁을 위해서 현재의 안전체제를 그러면 무너뜨려도 되느냐는 것이죠. 그다음에 2천 명 증원에도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공위가 반발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은 뭐냐면 정공위는 돌아온다는 가정이에요. 복귀한다. 이걸 가정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이 가정이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전공의들이 이제 저임금으로 이렇게 버티는 필수 의료의 주축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개혁인 것이지, 이것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의료개혁 의정대란 사태를 넘어가지고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재난사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안전사태예요. 이제 적용법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임무가 주어진 게 전시건 파업이건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건 이 꼭 유지하라고 했던 국가 핵심 기반시설, 법으로 정해진 기반시설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는 나중 문제고 교육부도 나중 문제고 당장 행안부가 전쟁이 나도 유지한 시설이 무너졌을 때 대책을 그걸 강구 안 했다. 이거 다 고발감입니다. 이거 매년 이거 연습하고 관리하고 평가 점검하고 법이 엄청나게 세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저기 뭐냐 저 옛날에 그 소방청을 만들고 국가재난본부를 만들고 매년 연습하고 평가, 감독, 예방
포상까지 네. 법에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은 이건 뭐 국방 개혁한다고 다 쫓아가니 휴전선이 비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의 프레임을 이제는 사회 안전 문제로 바꿔야 된다. 네. 이 프레임을 언제까지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의료 개혁 얘기할 거냐.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전화했을 때 왠지 꼭 전시 상황 같이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겁니다. 법을.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여론 지지층의 변곡점이 있으니 하나는 설 연휴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석 연휴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날 때 추석 연휴가 올해 또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거고 금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6일간의 휴가 동안 응급실에 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좀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고주의 마지막 에는 금요일 다음 주에는 여론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갤럽 조사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의원님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앞자리가 일자리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요인은 없고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의료 대란의 어떤 폐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없어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없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그런 게 기사화가 분명히 될 거고 아 지금 의료 대란을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거를 논의할 수준이 아니에요. 여정 협의체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당 따로 정부 따로인데 지금 김여정 오라 그래. 아니 그 여정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안 하고 정부 안 하고도 완전히 어긋난단 그렇죠. 말이죠. 당장 25학년도 의대 정원 어떻게 할 거냐도 정반대 입장인데 거기에 무슨 야당과 의료계까지 합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지나도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정 협의체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앞자리 분명히 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이게 평소에 철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공의 떠나니까 군의관 투입했다. 그럼 의료 사고가 난다. 그러면 정부가 2천만 원 보조해 줄게. 의료 사고 나도. 그다음에 저기 수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딱 병원 방문해 가지고 저기 한시적으로 3.5배 올려 줄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 관료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저기 결국은 다 이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고 깨는 거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의대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불편한 진실들이 좀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여기 서울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아 우리 학생들은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 그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데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집 애들이 오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잘 사는 애들한테 왜 우리가 돈을 맞춰 줘야 되냐. 대부분 교수님들보다는 잘 사는 집. 네. 어. 네. 이러니까 이게 원래 장학금의 의미가 이렇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진로 바꾸고 다 떠나는 게 여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남학생의 63%가 서울의 모대학입니다. 군대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의대 교수들이 거의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제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어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이 어렵고 정부가 생각을 못 바꾼다면은 일단은 정원 문제부터 우선 한시적으로 다루자. 그다음에 전공의가 지금 제일 화가 많이 나 그렇죠. 있고 막 경찰 소환하고 그러니까 돈 아니면 수사권이에요. 지금 정부가 가진 정책 수단은 두 개인데 두 개가 다 안 통하
한데 그래도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정공의 대표들이 지금 경찰에 소환돼서 10시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소환되고 있고 그게 원래 저기 업무 개시 명령, 뭐 복귀 명령 이런 행정 명령으로 하다가 안 통하니까 사직서 받지 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사권으로 들어가고 일부 언론에 이제 정공의의 그 폐륜적 막말을 부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범죄 집단 이래가지고 어떤 그 저 이 정부하고는 어떤 신뢰와 어떤 그 저기 뭐야 원만한 걸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고 일단 집단 의식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디 법무법인 가니까 전공의 그 저기 1인당 20만 원씩 내 가지고 집단 소송을 하는데 2만 명 수임을 받았더라고. 오. 와. 2만 명이 집단적으로 예, 다 거기에 하게 집단 소송. 그 1인당 20만 원씩 걷었대. 예. 이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게 뭐 170억인지 소송 건게 그거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저기 뭐 수사 받는데 그럼 사법으로 방어하자. 예. 이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한 전공의 한 세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복귀는 무슨 복귀야. 90%가 복귀 안 했는데 처음에 딱 터졌을 때부터 3주 안에 복귀한다 그랬어. 그리고 복귀시킨다 그랬어. 7개월이 되니까 이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아, 그 6개월은 뭐냐 하면은 그 저기 6개월 후면은 내년 대학 입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시로 막 밀고 들어오잖아. 학부모 수험생들이. 걔들 입학해봐라. 이제 뒤집기는 불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부는 이기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지율. 이제부터는 네. 지지율의 양적 지표가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10% 후반대나 이제 20% 걸칠 텐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의 강도가 이게 그냥 단순히 정책의 평가가 아니라고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요. 정부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해도 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싫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 정도의 그 민심까지 간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하는 건 싫은 거야. 그리고 지금 저기 대통령의 노림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곧 정상외교를 체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19일 날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원전 홍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체코하고는 해결이 가능한데 그 저기 이게 미국, 국제 소송, 아,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도 소송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래는 해결돼야 수출 계약이 된다. 원래 이게 우리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물러서질 않고 본인이 직접 돌파하겠다고 간 거예요.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돌파가 돼요? 대통령이 나간다고 돌파가 되냐고. 아니 지금 미국에서 크레임을 걸었는데 체코 간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뭐 2천만 원 뭐 그거 3.5배 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 철학은 세상은 이익과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통해서 석유 나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 체코의 원전 판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항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이제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어가면 반드시 그 끝내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어떤 정신세계의 지금 무슨 김민기 상록수야 생각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 여하튼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위기감에 봉착해 있는 건데 다음번 지지율은 더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10%대로 추락을 한다면 사실상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에서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그리고 나서 17% 찍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쫙 내려갔던 건데 지금 사실상 그 국면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지율 양상으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그때는 태블릿 PC가 트리거가 되면서 민심이 폭발했던 것이고 지금 지지율 양상은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겠죠.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트리거가 저는 19일 날 새벽 아이고 6시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큰일 났네. 하여간 19일 날 보도가 되는 뉴스토마토 기사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19일로 연기됐나 보네. 아 그래요? 네. 오늘 나온다고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시기적으로 보면 연휴 때 뉴스 소비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연휴 직후가 오히려 낫겠죠. 근데 예. 이게 지금 아름아름 알려져 갖고 저쪽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나 압수수색할까 봐. 그러니까 털리는 거 아니야 또? 털리는 거 아니야. 저도 진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정보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뉴스토마토 응원합니다. 빨리 쓰는 게 수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연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일하자 그냥. 놀지 말고 일하자. 편의점도 일해요. 그냥 일하고 빨리빨리 하자 그냥. 장 기자님 또 자기 안 쉰다고 남들도 다 못 쉬게 만들려고 연휴 때 터트리라고 막.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중간에 또 뭔가 또 작전 또 작업 들어갈까 봐 너무 걱정이 좀 돼가지고. 근데 여하튼 이제 19일 날 대통령은 떠나고 보도는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혹은 또 그 밖에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된다. 그러면 그 후폭풍이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아 지지율을 그때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사실은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가면 네. 아, 물론 어떤 내용이 보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난다고 하면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그 상황이 확확 바뀔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붕괴 조짐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그 양적인 지지율 변화이면의 그 질적인 측면을 보면은 요즘 제일 주목하는 이 국정의 이상 현상 이게 정보가 막세요. 아니. 예, 저기 김용현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갔다.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근데 신원식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갔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모르고 있었다. 왕따. 그다음에 학생이네. 여기 왜 이렇게? 네. 저기 이것도 중요한 뉴스인 게 네. 장경태 의원이 폭로했는데 군 골프장에 일반인들 다 내보내고 맞아요. 대통령 부부가 쳤다. 네. 그러니까 군 골프장에 산부가 생긴겨. 그렇죠. 5시에. 네. 군 골프장도 3부 부킹이 있다는 걸 몸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8월 24일 날 5시에 티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종호 씨를 지원하는 그렇죠. 그 3부가 3부 네. 토건이 아니고 골프 3부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친히 그랬는데 그럼 거기 민간인이 평소에도 못 들어가는 골프장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 정보가 바로 저기 뭐냐 야당 의원한테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야당 의원이 폭로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사 블랙 요원 신상이 중국에 넘어간 게 수사 중인 게 야당 의원한테 샜다? 그렇죠. 자 이걸 차례대로 보라고. 왜 김용현 국방장을 저렇게 긴급히 보냈겠느냐. 이게 장관도 모르는 정보를 야당 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예요. 1급 기밀들이에요. 아 700에 8080도 국가 안보 때문에 말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 경로도 국가 안보 때문에 얘기 못하겠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연이은 그 군대 막 줄 세우기에다 체병 사건에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 거기에다 계엄 이런 제보도 이건 터지지도 않은 거예요. 네. 내가 보니까 이미 샜어요. 계엄 정보가 김민석 원한테. 거기에다가 김민석 원이 쥐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아직 폭로한 된 건들이 더 있어요. 있어. 그러면은. 완전히 돌아선 거거든 이거는 완전히 돌아선 거라고. 그다음에 어제 감사원 감사 봅시다. 이것도 그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유병호 저 왜 민정수석이요? 처장 그 왜 저 그 폐학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 거기도 밀린 거라고 사실. 그러니까. 유병호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만 불똥이 안 튀는 범위 하에서는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직원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국민권익위 그 김국장이 사망하는 걸 봤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저렇게 되더라. 우리도 저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김국장은 저항도 못하고 복종도 못한 거야. 이게 죽음의 배후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같은 공무원 우리도 사정기관 입장에서 그 지금 뭐 이걸 갖다가 영원히 덮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항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저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사무총장이 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만 지키는 걸로 이거 저 레드라인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검찰로 가면 또 이것도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아, 도이치모터스 그 저기 어제 항소심 재판도 누군가 일하는 검사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장악한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뭐 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곳곳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곳곳에 의인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기세가 등등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하는 거 이거 아니다 해서 해당 과장이 그만둬버렸다는 거잖아요. 실무 담당 과장이. 그리고 이제 권익위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고 그리고 그 백혜룡 경정 경찰 안에서 그 박정원 대령은 지금 군인 안에서 뭐 이렇게 지금 다들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항하고 있는 거고 그 전선이 지금 마련이 좀 되고 있다. 우리 지지율은 계속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아니 세상에 각급 국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준공검사 조서도 조작을 하고 에? 그리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관저 증축 내용이 담긴 최종 도면도 작성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 누가 이 자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니까 추천인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리고 도대체 21g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아니, 이렇게 이게 관저의 불법 공사를 예. 총괄 도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청업체에 뿌린 그것도 무자격 그 하청업체에다가 쫙 뿌린 회사가 21g이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 영혼의 무게라고 주장하는 게 21g이거든요. 아이고야. 이 그림이 근데 아니고 회사 이름이 하필 21g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래. 그러니까 역시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아. 그러니까 이게 21g의 회사의 사주가 누군지 좀 확인 취재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왜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21g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이렇게 분석하신 분은 김용남 의원님이 처음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회사 이름을 딱 듣고 아니 왜 21g이지?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20세기 초에 미국 의사 중에 맥두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자기 환자의 살아있을 때 몸무게하고 사망 직후의 몸무게를 재보니 21g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21g이 줄은 거다. 그래서 사람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먹고 호흡이 끊어지면서 몸에 있던 이제 분비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그 그러니까 순간에 무게구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그 사망 그 당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닥터 맥두걸의 주장 이후에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또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21g이야.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래. 후원업체예요. 후원업체고. 이제는 동양 무속을 뛰어넘어서 서양 무속까지. 어유 이 글로벌해요. 글로벌해. 동서양을 뛰어넘는 무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19곳의 무자격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혜 없었고 그리고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 돼서 시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미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아니 그런데 했어요?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를 한번 보시죠. 네. 그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 유일한 의원이 부승찬 의원이에요. 근데 집무실 이전 공사도 관저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가 계약법, 국가 재정법, 국유재산관리법 세 가지가 완전히 절차가 없고 법을 다 위반했다. 그런데 네. 총무비서관이 나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승찬 의원 추궁에 대해서 우린 위반한 거 없다. 그러면 서류를 내놔라. 그러니까 서류는 드릴 수도 없고 상당 부분 존재하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난 그 대목을 참 이상하게 봤거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생각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 이게 계약 대금 지급을 하고 공사 대금 지급하는데 국가 계약법을 다 위반했고 뭐 준공감사 가짜로 했고 그다음에 재정법도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급조된 거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저기 이전에 관한 어떤 사전 절차를 다 밝게 했는데 이 과정도 다 존재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법이란 법은 다 위반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리와 불법의 전시장이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그 이전에 먼저 나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 남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라고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가. 그러면 이 얘기 보십시오. 자, 그때 김용년의 답변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인데 모든 법은 다 준수했습니다. 이게 김용현의 답변인데 당시에 이거 처음에 공사하던 인수위의 그 공사를 담당한 부서가 집무실 이전 TF입니다. 네. 거기에 단장이 윤한홍 의원이고 부단장이 김용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현 책임이요. 그리고 경호처 비리가 있는 것도 김용현 책임이고 네. 21g을 갖다가 어디선가 추천받아가지고 주계약자로 한 것도 김용현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경호처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후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김용현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저 김용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네. 보니까 그리고 21g을 그럼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가는 감사 보고서에서 모른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분이 이제 국토부로 차관으로 갔었죠. 갔다가 지금 어디 출마했다가 안 되고 그 공항공사 사장에 내정이 돼 있다는 분인데 당시 관리비서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g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그래서 누가 추천했냐? 이제 감사원이 물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겨놓고 감사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대목 더 읽어드릴게요. 진술 과정에서 여사님이 언급된 적은 없다. 네. 그런데 얘기하는 거 다 아니까.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다. 라는 거고 언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 누구냐.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한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공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거의 그림은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림은 나왔어요. 그런데 예. 이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수사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을 떼먹은 사람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뭐 20억 공사에 16억 떼먹었으면 그러니까. 다 떼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오히려 부실 공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냐라는 네. 의문도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제대로 해보면 네. 정말 그게 다야? 아, 20억짜리 그게 거기서만 해먹은 거야? 라는 의문도 드는 거고 그런데 네. 저는 아무리 부실 공사를 많이 하지만 20억 공사에 16억 대 먹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 몰라서. 근데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다 먹어?
아, 또 띄워줘. 아니 그거 누가 봐도 이거 택도 아닌 금액인데 네. 그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 앞으로 징계도 받고 뭐 검찰 조사도 예정돼 있는 그 사람이 다 먹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누가 봐도 너무 심한데 그걸 다 눈 감고 그게 진행되려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하고 브로커가 짜고 지금 이제 4억 7천짜리 그 집무실 방탄 창을 20억으로 부풀려서 해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 다 먹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둘이 일단 짰기 때문에. 통상 그런 경우에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꼭 탈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수에 그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 보면 아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정에서도 사실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안부가 덤터기를 쓰게 될까봐 대통령 니네도 대통령실 너희들도 보증해. 그래서 공동 서명을 요청을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관련 업무가 소홀했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전체 142쪽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 가운데 A4 용지 한 장을 안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부실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는 세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영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참 명구스럽지만 여사님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뉴스 점유율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대통령보다 영부인의 뉴스 점유율이 뭐 좋은 뉴스 건 좋은 뉴스는 거의 눈에 안 띄는 거 네. 같고 하여튼 주로 예. 안 좋은 뉴스입니다만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요. 정말 권력의 핵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안 보여. 요새도 계속 간간이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아예 뉴스를 거의 취급이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로 요새 뭐냐면은 하나로마트 가셔서 배추 네. 이렇게 보는 어떤 사진 뉴스 이런 정도이고 실제로 정치면의 상당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뭐 워낙 또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결국에는 이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 원 네. 예측을 하셨는데 네. 적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네. 받았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기소 문제가? 검찰에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미룰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지금 1년 넘도록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유로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미뤄놨는데 항소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쩐쭈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기소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결정도 해야 되고 불기소하기는 더 힘들어졌고 그러면 기소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네. 검찰이. 근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네. 검찰의 기소는 같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래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아 그러면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도와준 방조범은 되지 않느냐라고 예비적으로 이것도 판단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이 된 거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방조범은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전주 역할이고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뭐냐면 주가 조작이 행해지고 있는 걸 몰랐다. 김건희 여사는. 네. 아, 모르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자꾸 매입하라고 그 주식을 사라고 권유를 해서 샀을 뿐이다 라는 게 대통령실의 네. 그동안의 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네네. 주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 주가 조작을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일당이 하는 걸 몰랐어. 근데 권 회장이 우리 회사 주식 사라고 해서 샀어. 그러면 주가 조작의 공범은 아니더라도 내부자 거래는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부자니까 권오수 회장은 그 회사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권 회장이 우리가 주가 조작 이제 하니까 이 주가 오를 거예요. 사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좋아질 거예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많이 날 거니까 아, 주가 올라갈 테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해서 회사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주식 매매를 한 내부자 거래도 똑같이 자본시장법에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이거를 왜 결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의자 측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내부자 거래야. 내부자 거래. 아, 사실 실체는 아, 주가 조작이지만. 그 이거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 사건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은 주가 조작을 몰랐다. 그러면 주가 조작 주범인 이종호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뭡니까? 공익재벌해도 까딱 그렇고 딱 한번 조사하고 말고 그 사이에 휴대폰 두 번이나 없앴고. 그리고 이제 그 잔당들이 엊그제는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제보 공작이라고. 그런데 이 정작 이종은 또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 임성근 로비와 관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 네. 아 이거야말로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부추긴 거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기자회견합니까? 의혹 대상자는 이종원데 네. 당사자는 빠지고. 그리고 제보 공작이라 그러는데 아 제보 공작을 뭐고 하면 그건 이종원 씨가 직접 나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청문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법사위가 고발했어요 이종원 씨를 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건드려. 한마디 비판도 안 해. 지난 2년 동안 김여사를 저기 사칭해가지고 결혼도 우리가 시켰어. 걔 애였는데 이제 영부인 됐어. 별아별 얘기를 하고 사기를 다 치고 다니는데도 놔둬. 그러면 주가 조작도 몰랐고 사기치는 것도 몰랐던가요? 자기들 사칭해서 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기 뭐냐 정말 주가 조작 모르고 이종호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며요. 현장부 들어와서. 네. 그렇게 남남이라면 왜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를 비호하냐고. 놔두잖아. 절대. 누가 고발당하냐. 나 아니면 김규현이야 이번에도. 옛날에도 천공이 설치고 다니는 건 천공인데 고발당한 건 나 아니면 부승찬이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게 뒤바뀐 운명이 되는 거래요. 경찰 고발당해야 될 사람은 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고발당하고 경찰서 끌려다니고 조사받아야 되고. 그리고 삼부토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삼부토건은 전문가가 저기 아니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김 의원님이 3주간 휴가를 가신 거야. 그러니까. 예. 그 3부 토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이에 거래 정지된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어제 취재를 했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밌는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심우정 총장이 뿔따구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찰 내부에 미풍양속이 있으니 그 전임 그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은 설거지를 딱 하고 가는 게 예인데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사건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둘 다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심우정 총장이 이거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슬라이스 할 거다. 그래서 명품백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85명에 대해서 전주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이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무혐의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왜 4년째 아무 결정을 못 내리냐. 네. 그거는 명품백 불기소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명품백은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만 우리는 볼게요. 다른 건 안 볼게요. 알선수재? 아,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바보 연기를 해가면서 무혐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는 훨씬 더 불기소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시세조정 행위로 정해져 있던 것이고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증거상 이걸 무혐의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 4명의 도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네. 물론 뭐 이 정도 중요 사건은 그 실제 처분하기 전에 다 대검에 보고를 하고 사실상 총장까지 다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니다만 어쨌든 불기소장 그 표지에 들어가는 도장은 네 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주임 검사를 부장으로 묶는다고 하면 세 개가 필요한 거고 이 도장 세 개를 못 받는 거예요. 아, 검찰 안에서. 검찰 안에서. 아무 도장을 안 찍는 거네. 나는 이거 못 찍는다. 이거 내가 무혐의장에 도장 찍었다가 내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난 이거 못 찍어요. 예. 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단계별로 누군간 꼭 있었던 거.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못 찾게 돼. 네. 네.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아무리 찍고 싶어도 네. 밑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자기가 맨 윗칸에다 도장을 찍죠. 제가 그래서 이거 불기소 못해요. 불기소 못한다. 원님도 물론 그러세요? 기소하기도 어렵지. 왜냐하면 이거 기소하는 그것도 한 명만 안 찍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니 그런데 이 그 방조범 방조죄 유죄 판결 받은 손모 씨는 손해 봤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모녀는 23억이나 돈을 번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통령실이 앞으로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안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네. 사안이 가장 다른 점은 그거예요. 손모 씨는 손해받고 여기는 돈을 벌었고 그 차이는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검사들이 기소할 때 어느 쪽을 더 위중하게 봅니까? 아 그거야. 번 사람이죠. 번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잃은 사람이 지금 이제 유죄 받았으니 그럼 23억이나 번 사람은 반드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유일한 탈출구는 그거예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이종호 그 일당이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장난치는 시세 조정을 하는 걸 난 전혀 모르고 샀다. 주식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12시에 8만주 때려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한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통화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장을 못 찍죠. 그러니까 도장 못 찍어요 이거. 증거가 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거 아니야. 손모 씨는 네. 그 이종호나 권오수 회장 입장을 봐주느라고 자기는 돈을 빼려고 그랬는데 털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좀 눌러 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 나가다가 손해를 본 거죠. 네. 근데 김 여사는 다르지. 저기 뭐 8,300 때려주세요. 뭐 이거는 뭐냐 하면 나 올랐으니까 털어먹고 나가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수혜자고 이거 더 있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 뭐냐 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알았냐 몰랐냐 미필적 고의가 성사되느냐 안 성사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고의는 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저 몰랐어요라고 주장한다고 고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드러난 다른 사실관계 뭐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애초에 주식을 매입하게 된 시기 또 중간중간 거래하는 양상 등과 더불어 다른 관련자들과의 뭐 의사 연락 여부 뭐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놓고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고의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 어떠어떠한 사실이 인정된다, 뭐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전 절대 몰랐어요라고 주장한다고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증거 사실관계로 아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자기는 시세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실관계를 비춰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거죠. 뭐 얼마에 8만 주 때려주샴 해갖고 그 직접 전화해서 주문 넣거나 네. 이런 사실관계 그리고 네. 애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 또 중간중간에 팔고 나온 시기를 보면 그걸 놓고 아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이걸 판단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예. 하여튼 뭐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마포대교, 뚝섬, 뭐 망원, 용강 다 다니셨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약자 보호 등 공개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이다. 그거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부인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챙기지 못하는 곳에 목소리를 함께 듣는 역할이다. 그래서 자살. 환경미화원 뭐 이런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석 때도 김건희 여사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봉사활동에 매진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아니 이거는 네. 좀 논점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사실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뭐 암센터를 방문한다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한다 쪽방촌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 건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행위 자체 문제 삼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스스로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행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언론이 이걸 전부 다 불시 순찰을 했다고 했어요. 네. 자살 예방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기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불시 순찰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시 순찰은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이 보초를 똑바로 서는지 그 불안하거든. 그럴 때 긴장하게 만드는 게 불시 순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건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 뭐 새벽에 불광동 파출소를 갔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 어디를 불시 순찰하셨다 이러고 이걸 널리 홍보한 거야. 국민들한테 긴장하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권위주의형 지도자가 주로 애용하는 방식이고 이게 북한 김정은의 현지 지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현지 지도? 현지 지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빨리 바로 잡았어야 돼요. 불시 순찰 이거는 안 아니다. 맞는 표현이다. 그냥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다. 격려 방문이라고 발표했어요 대통령. 아니 그런데 이 기사는 기사대로 다 살아있다 이거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불시 순찰이라고 해놓고 일제히 사진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장면이라든가 지도하는 장면인데 딱 보면은 내가 보기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하고 완전히 그 연극적 요소가 같다고 이 저 퍼포먼스 연극적 그래요. 요소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라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미흡한 점이 아직 많다. 그리고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포대교에 구조물 생기나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아니 이게 바로 김정은의 언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언어하고 그 사진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위신을 세우고 과시한다고 믿고 있는 거고 여사가 좋아하니까 또 우리 여태까지 해온 대로 계속 밀어붙이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여론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바로 간신의 행태예요. 간신? 간신. 예, 그래... 자기 보수를 무너뜨리는 거지 이제. 간신의 행태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술적 해석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모 홍보는 지금 기획력이 무너진 거예요. 저기 보좌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갖다가 2년간 그렇게 사왔으니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못 고쳐.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맥락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제 그제 사이에 그 사실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도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특히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셔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거기에 행안부 장관 정도 가면 되지 김건희 여사 거기를 왜 가냐 불시 순찰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하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야당은 그럴 수 있는데 여당까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앞으로 계속한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안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봉사로 추석 연휴를 계속 뭐 채우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그러니까 아니 제가 네. 그 화요일 저녁에 간 거잖아요 마포대교를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목요일 날 저기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번 추석 때 뭐 동영상도 촬영해서 연휴에 상영한다고 하고 대통령 부부가 같이 인사하는 뭐 연휴에 봉사활동도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항소심 선고되고 나면 또 달라질 텐데 양상이 이게 지금 이 스케줄을 파악 못하고 2일 천하에 그칠 영부인의 공개활동 재개를 시작한 거 아니냐 저기 목요일부터 좀 힘들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거의 그 아집 수준인데요 아집. 항소심의 유죄가 선고가 되든 말든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비슷한 그 행위 관여가 있었던 사람이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할 거야. 뭐 계속 그 공개 활동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라는 입장을 오늘 내놓은 건데 더 위험해요. 그게 그거는 아직 집착이 쌓이면 망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착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본인이 새로운 세계를 가상 세계를 창조하게 되고 거기서 머물러 살 때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단계까지 갔는데 이거를 갖다가 만류하거나 바로잡거나 이런 참모들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부추키고 있는 참모들이라면 이거 전부 간신들이거든요. 간신들이라고. 네네. 이게 여사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건 조금 여론을 보자든가 추석 민심을 보자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사가 국민 여론과 괴리됨으로써 그거를 조종해가는 그 밑에 간신들의 권력은 오히려 커지죠. 네.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친한계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사실은 대통령 자신보다 참모들이 더 센 것 같다. 이제 이런 평가도 국민의힘 친한계 그것도 간신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것도 분리시켜서 자기들이 장악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 총선 끝나고 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부동반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말을 많이 한 게 김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의 대부분이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저격을 또 했다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 그때 그 감정적 앙금이 총선 이후에 훨씬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고 이후로 한동훈하고 윤석열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요전에 어떤 그 기념식에서 5m 거리에 한동훈 윤석열 앉았는데 눈 안 마주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간신 뭐 저 대통령이 김건희라 그랬지만 사실은 심한 표현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걸 갖다 참신이라 그랬는데 간신 위의 단계 중상모략 단계라 그러거든 그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저기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관계를 끊어놓고 네. 본인이 직접 나선다. 이러니까 뭐가 자꾸 드러나잖아. 공천 개입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그렇구나. 행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간신대로 그걸 부추겼다고. 그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11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단독 보도가 하나 또 나와서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추석 특집 녹화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일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를 봤다는 익명의 제보자 A 의원은 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천 개입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몇십 명이 봤다고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대단한 건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밀고 나가던데 민주당은 자꾸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아직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 네. 자, 같은 당이신 그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뭐 그 뉴스토마토에서 언급됐던 A 의원이 네. 이준석 의원일 거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본인이 오늘 이제 밝힌 거죠. 그 A 의원이 나다라고 밝힌 거고 곧 뒷부분은 사실 선뜻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 예,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하시는 센스 역시 방송인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예, 이런 셈이다라고 저는 분석하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애매하네. 애매하네. 네. 그러면은 공천 개입인지 애매하다면은 왜 발설을 한 거야? 그게 더 이상하지. 그게 더 이상하다. 네. 그리고 그 발설할 때 다른 의원도 동석한 걸로 아는데 나는. B가 남아 있습니다. 예, A와 그, B 중에 B가 그분 생각은 어떠신지. 네.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 생각 어떠하신지 계속 취재해서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